드넓게 펼쳐진 순백의 얼음호수 칠드르. 미치도록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미치다라는 뜻의 칠드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설원 한복판에 스피커까지 설치하고 한바탕 춤을 추는 사람들. 흥이 넘치는 터키인들의 기질 덕분에 차가운 얼음 호수는 축제의 현장이 됩니다. 혹한의 겨울, 터키에서 가장 추운 칠드르 호수 위를 신나게 내달립니다. 처음 맛보는 마차 썰매에 저도 모르게 비명 소리가 나왔는데요. 제 마음을 아는지 속도를 살짝 줄여주십니다. 진짜 빠르네, 말이요. 와. 저기도 지금 말이 가려네. 꽁꽁 언 얼음 호수에선 말이 주요 이동 수단. 도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은빛 낭만에 빠져듭니다. 한창 추울 때는 얼음 두께가 50cm나 된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지금 깨고 계신 거예요. 나스, 다들? 규제, 규제. 규제매. 규제, 규제. 지금 뭐가 있네요? 우와, 이 고기 좀 보세요. 어머, 이런 고기가 여기 살고 있다니. 정말 우와. 대단하네요, 여기. 그렇지 않네요, 봐. 이거 지금 살아있어, 지금. 채박. 차가운 호수 아래에서 사는 숭어입니다. 와, 여기 진짜 고기가 많네요. 지금 또 잡히고 계속 지금 물고기가 나와요. 유재. 어? 아! 추억.